계절의 흐름이 입춘을 지나 어느덧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전해오는 봄 소식, 오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평군 북면 정몽리입니다. 최고 높이 1400m에 이르는 화학산의 한 자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평군 13개 작목반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가평군의 고로쇠 채취는 이곳 화학산과 명지산을 비롯해서 160여 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서 진행되는데 평균 36만 리터를 채취해서 매년 8억 원가량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저 이 고로쇠 수액을 가평군의 명지산 같은 경우에는 채취한 지가 한 뭐 불과 한 2, 3년 정도뿐이 안 되고 또 나무가 아직 천여목이고 유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싱싱하고 또 표고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당도가 좀 좋습니다. 가평군 청평면 수비제 마을에 있는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봄 산나물의 대표죠. 두릅이 수확에 한창입니다. 원래 자연에서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이른 봄의 맛을 식탁에서 먼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생 두릅보다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하우스 두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잡수신 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일교차가 크고 공기가 워낙 맑기 때문에 가평군에서 재배되는 두릅은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에는 새빨간 딸기가 봄의 입맛을 돋구며 체험객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모두 13개 농촌 체험마을에서 오는 5월 말까지 딸기 체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사먹는 딸기보다 훨씬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손수 딸 수 있는 그런 체험 기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양평 딸기 축제는 벌써 6년 전부터 각 농촌 체험마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년 150여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